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교민청과 세계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열한 번째, 전국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도로를 건설한다. 열두 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국민혁명당 당원동지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는 지난날 4년간 아스팔트 위에서 쏟아낸 땀과 노력의 결실을 12대 정책과제에 담아서 과제별로 이충근 박사팀이 첫 토론식 포럼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대책 없이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을 타파하고 자유민주 체제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이 땅의 자유민주체제, 시장경제체제를 반드시 지켜내고 헌법을 수호하고 보안법을 수호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G2 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우리의 척결 대상입니다. 성을 건설하기는 어려워도 파괴하기는 쉽습니다. 7월 22일자 조선일보에 31세 청년의 고독사가 기사로 실려서 모두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소주병과 150여통의 이력서였습니다. 지난 3월에도 헬스장을 운영하던 34세 청년이 12일 만에 죽은 후에 발견된 아스푼 사연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출범 후 4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자영업은 물론 청년의 일자리, 심지어 대학생 알바자리까지 싹 쓸어 엎었습니다. 저들이 이 나라를 파괴하고 망쳤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상식이 통하고 진리가 통하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는 꿈을 말합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G2 국가 건설 추진위원회를 전문가를 모시고 실시하겠습니다. 채널을 고정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기탄 없는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모두 참고해서 정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일 동안 매일 14시에 가제별로 추진위원회를 열어가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1천만 당원 모집에도 적극 참여해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당이 되는 국민혁명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많은 관심과 함께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고영일 G2 추진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G2 추진위원장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에서 12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 중에 다섯 번째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여 G2 국가로 나아간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G2 국가가 될 수 있는지, 결국은 여기에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가 경제, 그리고 국제 정치,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이 세 가지 기둥이 든든히 서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G2 국가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제 왼쪽에 좌승희 교수님 모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정말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시고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UCLA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한국 경기개발연구원장, 그다음에 KDI 선임연구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여러 가지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는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님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참 모시기 힘든 분을 우리가 경제 전문가로 한번 저희들이 모셔봤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측에는, 제 우측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국제 정치의 대가 이춘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보 분야에는 좀 젊은 페이스를, 젊은 얼굴을 한번 저희들이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기자님을 그 안보 전문가로 한번 모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G2 국가 건설을 위해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 7%. 참 이명박 정권 때부터 777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왔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 7%를 달성해서 세계 제2위 G2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 먼저 우리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좌승희 교수님 모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번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당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국민혁명당,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어떤 정당도 결국은 G2 국가로 나가야 하는데 있어서 경제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데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7% 경제 성장을 달성해서 G2 국가로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우리가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준비해 오신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요. 너무 영광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G2로 성장시키느냐 하는 너무나 중차대한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제가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당에서 연평균 7% 성장하신다 그러는데, 예, 예. 그게 갖는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10년 뒤에 7% 성장하면 10년 뒤에 소득이 배가 됩니다. 6만 달러 소득을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인데, 예, 예. 사실은 그렇게 되면 G1이 될 수도 있죠.
G2가 아니라 G1까지 뭐 가네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예. 있으니까 예. 너무 G2에 목맬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 전략상 예. G1보다 G2가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목표나 비전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예. 어떻게 해서 그걸 달성할 예.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오늘 저는 그 통상적으로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뭐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한민국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그래서 시장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시장이 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시장이 없이 굴러갈 수가 없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장만 있다고 경제가 G2가 되고 G1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교훈은 뭐냐. 시장은 기본으로서 우리 공기와 같아서 필요하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강한 체력을 만들어내려면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걸 찾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아까 공기라고 또 설명해 주셨는데 공기와 같아서 예, 예, 공기와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즘 숨쉬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예, 뭐 예. 시장도 잘 돌아가지가 않는 것이죠. 아, 지금. 그래서 숨쉬기가 힘든 거라고. 예. 아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기에는 예. 아,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시장 경제를 도약을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못 사는 나라가 되는 예. 이런 갈림길에서 성공하게 되는 과정은 반드시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지난 한 20년 가까이 제가 나름대로의 경제학을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인당 소득 68달러에서 출발하면 70몇 달러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출발해서 지금 소득 3만 불의 기초를 놓고 20년 동안에 산업혁명을 완수했던 그 기적의 배우가 바로 네. 기업이었다고 하는 사실과 아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첫째는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성공 역사와 오늘날의 실패하고 있는 역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G2로 예. 갈 것인지 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를 보면은 농경사회는 산농공상의 나라입니다. 산농공상 사대부가 말은 좋죠. 농업을 농자를 우대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대부들이 농민을 착취해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농경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업화로 가는 과정은 뭐냐. 이게 산농공상에서 상공농사라고 해서 상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그리고 기술자가 길을 피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를 통해서 모두 다 산업혁명을 이루었습니다. 박정희 시대가 또한 산농공상을 상공농사를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기초를 놓고 이제 갔는데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우리는 다시 산농공상의 나라로 회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가장 비생산적인 사대부 계급 특히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경제를 정치화하고 기업을 난장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이게 오늘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었다고 하면 박정희는 반대로 기업가와 상인과 과학자와 기술자를 앞장세워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주세요. 기업이 경제 발전에서 혹은 경제 성장에서 하는 역할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포춘 글로벌 500대 그러니까 세계 500대 기업이라고 해서 포춘 잡지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이게 소위 말하면 선진국을 포함해서 경제 강국의 국가별로 포춘 500대 기업을 얼마만큼씩 보유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 밑에 녹색인가요? 1990년대 초반, 80년대 말에 미국과 대등하게 됐다가 계속 내려오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본이고 그다음에 90년대 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치고 올라가서 2002년에 한국을 추월하고 2008년, 9년에 영국, 독일, 프랑스를 추월하고 2012년에 일본을 추월해서 그다음에 2020년에 미국을 추월하여 이제 미국의 경제력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포춘 500대 기업의 숫자에서 미국을 추월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그 500대 기업 중에 경쟁력 순위가 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체 경쟁력에서 중국, 미국을 초월했다고는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만큼 강력한 그 규모의 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미국을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지난 트럼프 대통령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쓴 게 바로 이 현실을 직시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차단하느냐 하는 것이 트럼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이요. 이거는 이제 앞에 최근에 그 10대 국가를 비교를 해본 거죠. 보시면 미국, 중국, 일단 미국, 일본, 불란서, 잘 안 보이는데요.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갔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이 순위에 거의 변동이 없어요. 20개 밑에 한 17, 18개, 500대 기업 중에 17개에서 한 20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 한 30년 가까이를 지리멸멸하고 있고 동시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다른 모든 나라가 꼭 같은 그런 정체 상태에 있다. 유일하게 성장한 나라는 중국이고 일본도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그 숫자에서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 그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다음 보시면요. 역사적으로 과거를 좀 훑어보면 말이죠. 예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공산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로 갈렸는데 그 큰 차이는 뭐냐. 사회주의는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사기업 제도를 없애버리고 기업의 공장만 남겨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사기업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라는 조직이 기업가를 선두에 세우고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 두 체제가 70, 80년 경쟁을 한 다음에 나타난 것은 자본주의는 살아남고 공산주의는 다 망해서 어디로 갔느냐. 다 농경사회로 역주행했다. 이 말씀은 자본주의 사기업 제도를 없애면 그 사회는 농경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려면 기업제도를 발전시키는 것만이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해방 이후에 남북한이 경제체제가 마찬가지로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소위 말하는 시장경제죠. 북한은 공산주의를 했지만은 박정희식 기업 육성 정책을 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지만은 네. 북한은 영원히 농경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을 다 국유화하고 기업을 없애고 기업가를 없애고 공장만 공산당이 관리를 하는데 기업을 관리하는 방식이 뭐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가리지 않고 같은 봉급을 주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고 그러니 그 기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농경사회로 아직도 농경사회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 이전의 역사를 보시면 상인과 기업을 기초로 해서 상업을 일으키고 제조업을 일으킨 나라는 발전을 하고 농토를 기본으로 해서 국왕의 세입은 늘리지만 농민을 착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륙, 그러니까 영토국가를 지향했던 그런 나라들은 번영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오랜 동안 번영했던 베니스라고 하는 섬나라는 상인이 상인을 위한 상인에 의한 나라였다. 모든 나라가 상인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해서 대통령 그 원수까지도 상인만이 가능했던 그런 나라였고 이 전통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을 거쳐 영국은 상인의 나라였습니다. 영국을 거쳐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길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영국이 최초의 그래 산업혁명을 이뤘죠. 그 이후에 미국이 영국을 이어받았는데 미국은 그 국가 기초 국가를 일으킬 때 그 이념이 말하자면 기업이 국가보다 국민을 더 이롭게 한다는 이념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250년 역사에서 번영했던 기간은 항상 저 이념이 작동했던 기간이고 그렇지 않고 국가가 기업보다도 더 잘 국가에 국민에 봉사할 수 있다고 했던 나라 기간은 다 경제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지난 25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최근 역사도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사기업을 국영화했는데 네,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굉장히 사기업과 예. 공산당이 관리하는 공장은 다른 것입니다. 예. 공장이라는 건 기업의 수단이고 예. 기업이라는 건 인재를 모아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조직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면 자본주의는 절대 번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쉽습니다. 지구를 펼쳐놓고 기업이 성장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를 구별하면 바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구별이라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그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대기업 총수가 되면 꼭 그 큰 집을 다녀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돌고 있는데 제가 뒤에 가서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 참. 그래서 그 보면요. 예. 독일과 일본 또한 기업을 앞장세워서 예.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스페인, 뭐 포르투갈, 스페인 옛날에 강국이었죠. 예. 그다음 불란서 이런 나라들이 영토를 내세워서 농업을 앞세우고 농민을 착취해서 군주가 뭐 상업 그러니까 상업을 육성하지 않은 나라들이죠. 예.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전통이 지구상에 또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한강의 기적은 산업공상의 계급 이념을 상공농사로 바꿔서 기업인과 기술자와 과학자를 앞세워 중소기업을 소위 재벌 대기업으로 육성한 기적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들 많이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 박정희가 재벌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근데 박정희는 재벌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20년 만에 세계급의 대기업으로 육성한 사람이죠. 중소기업이 아까, 대기업이 된 것이지 따로 중소기업을 없애고 대기업을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 우리가 포춘지 50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 7번째 들어가 있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예, 예, 예. 그게 변화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미 중국은 그 90년대 이후에 30년이죠. 이 동안에 전부 다 제끼고 미국까지 제끼었는데 우리는 예. 아직도 그대로 서구 선진국 밑에 깔려 있죠. 아 그렇습니까? 이게 박정희를 버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예, 제가 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자, 이거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요. 전 세계 71개국에 대해서 말이죠. 2005년서부터 13년까지 기업의 자산 규모, 그 나라가 규모의 그 성장하고 수준하고 성장이죠. 그리고 소득 증가율. 이걸 비교해서 찍어놓은 겁니다. 코릴레이션을 보면 상관관계를 보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해야지만 소득이 증가한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네. 있죠. 그 밑에 그 다음 그림 보시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거는 소득과 소득 증 기업의 성장과 분배의 개선 효과를 본 네. 건데요.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분배가 개선된 나라는 없다. 아. 예, 크로스 섹션 그러니까. 아까 66개국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2005년에서 13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그렇게 나왔다. 기업이 없이 성장과 분배가 개선될 길은 없다 하는 게 이걸로 알 수 있죠. 그다음에요. 그 넘어가기 전에 예, 예. 그 중간에 예. 그 제가 그 OECD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지니 계수를 우리가 잘 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요. 지니 계수가 어떤 건지 이렇게 그 분배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 뒤에 가서 제가 예. 또 나와요. 그다음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예. 예. 자, 흔히 역사를 봤어요. 예.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은 제가 역사만 봐 가지고는 안 되죠. 예. 경제학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경제학에는 기업이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경제학 이론에는 자본 노동, 기술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하면 생산 요소를 잘 발전시키느냐는 것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럼 생산 요소를 묶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이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건 그 실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만든 이론이 이런 것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시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시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만으로 성공하기 발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류가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낸 게 조직이에요. 그 조직. 시장이라는 거하고 조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1대1의 아주 민주적인 장치, 대등한 그 관계 속에서 상호 간의 합의에서 모든 거래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거래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좋은 점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그 사람과 자원을 묶어서 관리하는 새로운 체제인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최고로 발달된 형태가 주식회사인 것이죠. 네. 이 기업이라는 건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느냐. 기업이라는 건 사장이 있고
그 밑에는 다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합의가 필요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기업에 일단 들어가면 사장이 왕이니 사장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 명령이 안 따르면 기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면에서 보면 노조라는 거는 기업의 본질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조가 사장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한다는 거는 그건 그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했지만 기업이 원래 생긴 이유는 쓸데없는 잡음을 일으키는 사람을 정리하고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인 그 자원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인간이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기업이라는 조직이다. 이게 없이 도약을 이루기는 대단히 없다. 이 도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비협적인 겁니다만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는 마차를 만들던 경제가 마차를 많이 만들어서 10개를 100개로 만들면 경제학에서는 성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10개에서 100개를 만들면 그 100개가 기차가 안 되잖아요. 근데 경제 발전이라는 건 마차를 만들던 경제가 기차를 만들고 그 기차를 만들던 경제가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으로 만드는 질적 변화를 이뤄내야 되는데 경제학에는 그런 질적 변화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이론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잘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보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기업만이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국가라는 조직이 반드시 또 필요하다. 예. 국가라는 건 우리 이충근 박사님은 또 뭐 이게 말씀하시겠지만 국가가 없이 나라는 국가라는 조직이 없이 나라는 없는 것이고 이게 말하자면 조직의 총대장인 것이죠. 예. 자원을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경제학은 그동안 정부가 하도 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농경사회에서부터 왕권이 지배하던 시대에서부터 민주주의 시대까지 됐지만은 정부는 항상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예 정부를 배제하거나 정부를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까지 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시각이다. 기업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정부 나름의 필요에 의해서 인류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찾아내야 되는데 아직 경제학은 그걸 못 찾아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3자가 중요한데 자 그럼 3자가 중요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없이는 이게 이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론의 핵심이 뭐냐. 어디서 와야 되느냐.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찾아와야 돼요.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한테 공기와 같다 그랬죠. 네. 이게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서로 교환을 해야 되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하는 가장 핵심 원리는 뭐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을 선택해서 거기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시장의 하느님이야.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느님이 우리다 이거예요. 시장에서 시장이 바로 그 일을 한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시장은 하느님이 하는 거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픽업해서 더 잘 되게 도와주는 게 시장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동시에 그게 기업이 하는 일이야. 기업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자원 중에서 쓸모 있는 자원을 골라내는 게 기업이 성공하는 길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과 수많은 자원 중에서 어느 게 가장 값어치 있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를 선택하는 게 국가가 하는 일이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이건 차별입니다. 차별. 오늘날 전 세계가 싫다고 하는 차별을 제대로 하는 어떤 차별이냐. 이게 사회적인 차별이 아니고 정치적인 차별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정부, 시장, 기업이 이 성과를 중시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리스펙트, 존경이 가고 찬양이 가고 이런 사람들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만이 그 나라의 경제를 마차에서부터 우주선까지 끌어올리는 힘이다. 여기에 더 나가면 기업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꼭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업이라는 건 시장하고 다른 거예요. 시장은 민주적인 장치지만 기업은 비민주적인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업을 민주화한다, 평등화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것도 답이 없어요. 기업이라는 건 경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지배구조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각자가. 가장 좋은 지배구조를 가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죠. 그래서 내가 가끔 질문을 하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요즘 지배구조가 모든 뭐 논의의 화도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기업의 지배구조 중에 제일 최고가 어디냐. 한번 우리 고 변호사님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무슨 어떤 지배구조가 최고예요.
국가가 지금 뭐가 찾는다고 야단이 죠 법을 만들고 예. 뭔가 짓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예. 간단하게 답을 이렇게 합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최고의 지배구조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었으면 그 지배구조가 가장 좋은 것이다. 그걸 따라 배우는 게 대한민국의 살길이라고 보는 게 예. 옳은 생각이지. 그거를 제껴놓고 딴 데서 하느님을 찾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예. 외국에서 네. 나가보면 이 대한민국 여권보다 삼성 그 이 명함 그렇죠. 이거를 더 잘 쳐주는 게 그 삼성 조직을 그렇게 최고의 그렇죠. 조직으로 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삼성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삼성 예. 자꾸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기업이 어디냐 또 그러면 저는 주저 없이 삼성이라고 그럽니다. 아... 첫째는 대한민국 기업이 삼성을 해체하려고 애를 쓰고 예, 있고 현 정부가... 두 번째는 예. 전 세계 기업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무임승차하려고 애를 써 뺏겨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아마 가장 위험한 기업일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 경제다. 이거 잊지 마라. 네. 예. 그다음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헌법 119조가 경제질서 조항인데 그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 조문의 시초는 박정희 3공화국 헌법입니다. 그때는 개인과 기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87년 헌법에서 기업이 들어왔다. 이걸 대단히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5공화국 때 87년 헌법을 만들 때 국민들의 합의가 뭐냐. 그동안 기업이 정부한테 너무나 이 주도가 되고 자유를 잘 못, 저 뭐야, 피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일치된 분위기였고 그게 헌법 조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개인도 경제성의 자유를 꼭 갖춘 일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 이 양이 지금 문제가 되죠. 예. 경제민주화 조항이에요. 예. 제가 지금 읽을까요? 이게 경제민주화인데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그 김모라는 박사라는 분이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걸 가지고 많이 팔아먹고 경제민주화를 경제를 민주주의적으로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주의적 경제를 사회주의한다는 것과 꼭 같은 얘기입니다. 평등화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문에서 그렇잖아요. 중소기업, 대기업, 뭐 소득분배 모든 걸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사회주의에 말하자면 제가 반사회 뭐 표현이 제가 좀 많이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사회주의적 경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다 이거예요. 저 조문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저 조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민간 주도 경제 운영 이건 뭐 경제 운영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경제 운영이라는 건 예. 경제를 관리하는데 그동안에 정부가 너무 정부 주도로 했기 때문에 민간 부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너무나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이 기업 우위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만드는 조문인데 이 조문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배운 만큼 보는 거예요. 이 문장을 그냥 보고서 그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독일 사회민주주의 시대가 예. 이제 많이 들어갔을 때라서 그걸 자꾸 경제민주주의로 오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독이라는 표현은 뭐냐. 저 이항을 잘 보시고 법률하신 분님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이 분배를 유지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저건데 저게 소위 말하는 경제의 민주화예요. 예. 저게 우리나라 헌법, 제헌 헌법에서부터 저게 예.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름 하에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이름 하에 저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법에. 예. 두 번째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이건 독점을 규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독점을 없앤다. 이 두 개와 그다음에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이 세 가지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우리 야권이나 이 대부분의 지식인 정치권에서는 저 경제의 민주화를 이항 전체를 포괄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건 문장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국어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3분의 1인데 저 경제의 민주화를 경제 민주주의로 이걸 내면 첫 번째 조건이 없어져야 돼. 이걸 되풀이해서 쓴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구상, 이 구성상에도 그렇고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 민주주의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기서 말하는 그 첫 번째 조건이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걸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 운영의 민주화이며 경제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헌법을 만들 때 헌법 소위 위원장을 했던 현모 의원, 전 의원입니다. 이분은 저와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분이 헌법을 만들고 나서 헌법에 대한 책을 써 신헌법이라 헌법 발에서 이미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 운영이 민주화를 의미한다고 못을 박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오라는 사람이 이거를 오독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다 오독했어요. 완전히 이건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 법률 하신 분들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항과 우리가 체계적 해석을 해서 1항과 같이 1항을 전제로 해서 2항이 존재하는 건데 지금 2항 따로 또 해석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럴 뿐만 아니라 2항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2항의 의미마저도 오독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 국어학자가 밝혀야 돼. 죄송합니다. 저 국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이 2항이 그걸 의미하는 걸로 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오케이. 자, 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미 헌법에 선언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논의하고 이제 한국 경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60년 동안 한국 경제 역사예요. 제가 한 20년 동안 이 그래프를 가지고 댕기는데 요즘 와서 이걸 쓰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우리나라는 1공화국 때 연평균 4% 정도 성장을 하다가 64년서부터 도약을 하기 시작을 해서 87년까지 연평균 거의 9% 뭐 실질수도 그런 뭐 7%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30년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87년 소위 공교롭게도 민주화되고 민주헌법 들어와서 경제민주화한다고 그러고 뭐 온갖 야단을 하고 한국의 과거 패턴, 과거 정책을 다 버리고 선진국으로부터 좋은 걸 배워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30년 동안 노력했더니 결과는 뭐냐? 계속해서 빨간 선을 보세요. 추세가 하락해서 오늘은 그 0%까지 갔다. 자, 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된다. 자, 넘기세요. 이건 소득 분배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와 다 선진국들의 제일 밑에 빨간 게 대한민국입니다. 지니 계수라는 건 대한민국 경제 전체 소득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1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누면 제로가 되는 거 그래요. 이게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근데 제일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게 일본입니다. 이런데도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그냥 입만 열면 양국화로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양화다. 양국화 주장하면서 인구 5천만을 넘는 OECD 국가 중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3위쯤 이렇게 할 정도로 소득이 분배가 아주 좋은 나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양극화 주장하는 이 좌파들의 얘기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잘 살면 잘 사는 나라 멀쩡한 거를 문제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버슈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야 그러냐. 서구의 흐름을 배우다가 자기가 제일 먼저 배워왔다고 이거 하자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정치학자도 마찬가지. 그런 모든 변화는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변하면서 오는 건데 우리는 그냥 멀쩡한 나라를 말이에요. 양국화 탈조선 얘기하면서 분배도 강화해야 되고 말이야. 부자 청산해야 되고 재벌 없애야 되고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이죠. 이거 다 이용해 먹는 거야. 이게 참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치 하시는 분들 정말 반성 좀 해야 된다. 선진국이 하는 걸 보고 그래 저렇게 해서 나라가 잘 됐어? 살펴보고 해야지. OECD 잘하는 나라 누가 있나 우리보다.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나라가 없어 어디가 있냐. 우리나라 지금 못하지만. 근데 이걸 계속 벗겨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배는 근데 불행하게도 90년대 들어와서부터 분배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진위 계수가 계속 올라가네요. 자, 그럼 제가 이거 질문을 던지는데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합시다. 50 이후에 민주화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치인, 지식인, 경제학자 어느 누구 한 사람 앞으로 3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망치겠다고 한 사람이 있느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진국 가서 배워오고 열심히 하고 여기 뭐 KDI 뭐 온갖 정부 연구원이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 대한민국 경제 나빠진다고 얘기해서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이게. 근데 지금 역사는 뭐예요? 30년 동안 성장은 8, 9% 하던 경제가 지금 0% 성장 가까이 왔고 제가 전에 20년 동안 0% 성장한다고 제가 정말 목이 아프게 떠든 사람이에요. 분명히 계속 악화되는데 어떡할 거냐 이게. 그러면 우리 선진국 배워서 더 강화 그럼 뭐 사회주의식으로 더 간다 이거야?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예, 그다음 넘기세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이게 30년, 소위 말하자면 제가 한강의 기적을 세계 최고의 동반성당으로 계속 주장하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월드뱅크라는 데서 1993년에 쓴 중요한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건 뭐냐면 수직축에는 1인당 국민소득, 실질소득을 측정하고 수평축에는 소득 분배예요. 이거는 지니계수가 아니고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 소득의 비율입니다. 이게 10배만 되면 그래도 소득이 양호하다, 분배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40개국이 넘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성장은 30년 동안 최고에다가 분배는 가장 양호한 그룹에 들어갔으면, 이거를 동반성장의 기적이라고 그래야지. 이거 불균형이야, 이게. 이게 대한민국 불균형한 나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는 나라야, 이게. 그 이후에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30년. 객관적인 수치는 우리나라 최고로 되어 있네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이건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득계수인데, 진위계수. 요즘 발표도 안 해, 이제. 보시면 뭐 들쭉날쭉하지만 90년대 초반 지나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추세는. 추세적으로 보면 이거 다 아까 앞에 보여드린 예.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 그럼 박정희 어떻게 성공했냐? 요약하면 첫째는 기업 부국이다. 부국 강병 얘기를 하죠. 예. 부국 강병. 강병이 없으면 안 돼. 예. 과거에는 강병이 있으면 다 됐죠. 예. 그렇잖아요. 남이 땅 따먹고 제국주의하면 됐죠.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이 땅을 기업이 가서 따먹어야 돼. 남이 경제를 우리가 가서 지배해야지. 그 부국이 되는 겁니다. 기업이 없이 기업이 나가지 않고 군대만 가지고 어떻게 네. 하느냐. 이게 박정희는 바로 그걸 이용했다. 오늘날 대기업 30대 그룹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거의 전부가 한두 개 빼놓고 거의 전부가 다 박정희 시대에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난 30년 혹은 40년 동안 박정희 시대 이후에 다른 기업이 생겨서 30대 그룹이 된 기업이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겠느냐. 기업이 일으킨 나라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박정희는 기업인을 그만큼 대접을 했고 존경했고 성공하게 도와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정치가 기업을 마음대로 요리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게. 이걸 소위 말하자면 독재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박정희는 기업을 키워서 부국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약간의 권위주의적인 정책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 경제정책은 정치를 경제화했다. 모든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나 모든 논의가 어떻게 하면 경제, 어떻게 하면 기업을 더 성장하게 할 거냐에 모든 초점이 모아졌지, 그걸 못하게 막는 과정이 말하자면 권위주의가 되기도 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은 무엇이냐? 박정희 대통령은 평생을 대통령 하면서 가장 많이 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면 된다? 물론 하면 된다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나는 그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이게 하면 된다는 정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걸 아까 얘기한 시장이 경제적 차별하고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기업을 국가가 최선을 다해 돕는다. 개인도 그렇고 예.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마을보다 성과를 내는 마을을 과감하게 밀어주고 성과를 안 내고 예를 들면 옛날처럼 술 마시고 노름하고 하는 마을은 아예 지원도 안 하는 이 정책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 됐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일어서고 하면 된다 그러고 모든 기업이 일어서고 수출을 많이 한 기업은 지원하지만 수출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이 합치라고 그러고 이게 대한민국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적인 차별화를 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 인류 역사상 가장 인류 역사상으로 감히 제가 얘기를 과거에 이런 기록은 없다. 역사상 가장 우수한 동반성장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이런 역사가 없었다고 제가 또 함부로 얘기하면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딱 그 역사를 제가 하나 찾았는데 그게 베니스라는 나라입니다. 베니스가 1000년 동안 유럽의 최강국 그 섬나라 섬도 아니죠. 도시국가. 갯벌 위에서 만든 나라가 1000년 동안 존재하고 유럽의 영토 강국을 다 제압하고 최고의 번영을 누렸는데 그 베니스의 상인의 정신, 상인의 나라가 박정희 시대에 와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국가에서
그다음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결국 나중에 선진국까지 진입한 역사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이제 박정희 경제 정책의 이 성과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네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정치하면 팽팽 떨어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죄송한 아니, 얘기지만 제가 박정희 재단을 이 사장님의 견해가 이 사장을 맡아서 기념관도 만들고 역사 공부하라고 해놨는데 정치인들 열심히 와서 배우는 사람 없고 왜 그러냐 상당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아. 그런 것이지 않겠어요? 아.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나 수치상으로 보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버리면, 이런 수치 예예 예. 수치와 통계를 특히, 이렇게 특히 제공하고 있네요. 오늘날 뭐 입만 열면 동반 성장, 입만 열면 포용적 성장, 입만 열면 평등한 경제를 얘기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기간 동안에 가장 평등하고 가장 동반 성장하는 나라를 만든 건 박정희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란다. 오케이 그다음이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과거 박정희 시대와 그 이후를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박정희 시대는 얘기했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됐냐. 놀라운 것은 1980년대 50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50정부가 내건 깃발이 뭔지 아시죠? 정의 사회 구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박정희는 정의롭지 않다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박정희 정책에 대한 뒤집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균형발전 이념, 수도권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들어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추세를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서구를 다 이게 무슨 뭐 사대주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산업정책을 다 청산했어요. 이게 중화학공업도 잘못됐다고. 월드뱅크가 와서 중화학공업 잘못됐다고 후진국 꼭 배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정책이 고수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규제 정책이 30대 대기업이 규제정책 86년에 들어왔죠. 그리고 균형발전안도고 수도권 규제정책이 82년에 들어왔는데 런던, 파리, 도쿄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다 옛날 좌파 사회민주주의 다 갔거든. 도시를 규제해서 균형발전한다. 우리는 아직 흉내도 낼 때가 안 됐어요. 저는 이 그 박정희 서울의 인구가 600만도 안 될 때부터 서울을 규제하자 이렇게 이게 흉내를 이렇게 내는 거야. 박정희 정책을 뒤집은 게 저는 이제 그 나중에 예. DJ 노무현 이후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50 정부부터 이 정책을 뒤집는 정책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근데 한강에 기적을 하면 50 정부까지 넣어야 돼요. 예. 성과를 보면 그 성과가 어디서 왔나? 예.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예. 성과는 간단합니다. 설명은 간단합니다. 모든 기반은 다 박정희가 만들었어요. 고속도로 다 놔놨어요. 예. 그 7년 동안은 고속도로에 위에 그냥 그 힘으로 간 거예요. 예. 제가 그 얘기를 좀 금방 합니다만은 예. 인플레 안정에 성공을 했지만 정책이 들어온 건 전부 다 박정희를 뒤집는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좀 불행 중 다행이지만 3조 호황이라고 하는 국제 여건이 바뀌면서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그 대규모 공장 중화학공업 공장이 120% 가동이 되면서 3조 호황이 3-4년 동안 터지면서 온 나라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그렇지. 50에서 하고 있는 반박정희 정책이 옳은 정책이야. 이게 옳은 정책이야. 아. 계속 강화해야지. 그게 오늘날 모든 오늘날 정책의 뿌리가 다 저기 있습니다. 기업 규제가 저기서부터 30대 다 여기서 나왔고요. 수도권 규제 뭐 다 여기서 나왔고요. 야, 그래서 저는 3조 호황을 위장된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위장된 블레싱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무슨 실패를 하면 그게 결국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3조 호황 때문에 정책의 미스테이크가 나타나지 않고 오랫동안 가려진 거죠. 가려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제대로 가는 이 계획을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87년 체제가 들어왔죠. 이때부터 이제 더 분명해진 거는 경제운영의 기본 목적은 경제평등주의, 경제민주화 이게 들어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대기업 부문도 중소기업을 키우고 대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다 평등한 경제가 되느냐 이거죠. 균형발전 더 강화하죠. 반차별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별하는 거 없어요. 새마을운동의 정신 다 사라졌거든. 새마을운동은 정말 철저한 차별을 통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반시장 결국 하향평준화를 만들어내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규제하는 정책이에요. 대기업 규제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이 부담이 되는 정책입니다. 대기업 되면 골치 아픈 거야 이게. 그래서 정경련 같은 데서 와서 말이죠. 옛날에 30대 그룹을 정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니까 나 거기서 빼달라고 해서 로비를 하고 당기는 시대가 지난 30년의 시대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잘하는 중소기업 따지지 않아요. 모든 중소기업 일률적으로 만 뭐 6억, 7억 딱 정해준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이 치고 올라가고 어? 스타트업처럼 말이죠. 예.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모두 다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이죠. 새마을운동 정신 다 소멸되고 지역 하향평준화 다 지역균형발전한다고. 잘하는 지역이 더 나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년 고도가 잘못하면 없어지는 일도 벌어져야 예. 사회가 제대로 역동적으로 가는 건데 모든 지역을 균형되게 발전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향평 교육 다향평준화, 과학기술자 다향평준화, 과학기술자 우수한 과학기술자 대접받는 사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과학자들 입만 열면 제법 좀 제발 좀 우리 예, 우수한 과학자 좀 대접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학교 마찬가지, 학술 지원 정책 마찬가지. 그럼 경영 민주화,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경영 민주화를 경영 민주화 경제 민주화의 새끼입니다. 경영을 민주화한다? 근데 경영이 민주화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경영은 효율을 따져야 그렇죠. 되는데 효율을 만들려고 만들어낸 조직을 인류가 효율은 죽이고 평등을 만들어낸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고 그게 대한민국을 노조 공화국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선장이 여러 명이 되니까 대가 예,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평등주의 하향평준화 정책 패러다임 결과는 뭐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네. 저성장과 분배 악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분배가 잘 된다는 것은 우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할 인센티브와 동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대접을 받으면 네. 또 신나고 그리고 열심히 안 하던 사람도 아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구만 따라 배우고 이래서 온 세상이 바뀌는 것인데 모두 다 하향평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디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안 나오니 뭐냐 분배가 개선될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 중산층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중산층이라는 개념 우리 이 박사님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의 개념입니다. 농경사회는 전부 다 가난한 하루 먹기 살기 바쁘고 그 서브시스턴스 레벨이라고 하죠. 소득이 그냥 죽지 않으면 될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수만 년을 사는 게 농경사회인 거예요. 원시부터.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중산층이 생기고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중산층이 어디서 왔어요? 중산층은 기업에서 온 겁니다. 농촌에 있는 많은 사람을 다 끌어다가 기업 속에 집어넣고 줄을 세워서 열심히 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면 그게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면 그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분배가 개선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활동을 족쇄를 세우거나 이러면은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업을 없애면 네. 모두 다 가난한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같은 농경사회로 간다는 그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말이에요. 내외수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게 과거에 박정희 시대는 전부 다 동반성이다. 이게 제가 그 다음 장 올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하던 거 연결이 됩니다만 박정희 시대의 동반성장은 어떻게 실현됐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수출로 돌아서 장은 예. 잘했죠. 이게 수출을 일으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출에 자원을 많이 쓰면 수출 산업에 내수가 죽어요. 내수 산업이.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한데 수출하기 위한 물건을 만드는 자원을 계속 쓰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상대 가격 체계가 수출 섹터에 유리하게 자꾸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자원을 거기다 막 쏟아부어서 수출을 하면 내수가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네. 내수 성장도 안 되고 고용도 잘 안 되고 어렵죠. 내수 부문이 말이야. 그런데 그 수출한 기업이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국내에 가져와서 그냥 뿌리는 거죠. 투자로. 그러면 다 살아나요. 뭐가 네. 살아나?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시골, 농촌이 살아나고 도시와 같이. 국내 제조업이 수출 많이 했지만은 그 돈이 들어오면 서비스업이 또 살아나요. 네. 이러니까 수출만 열심히 하면 이 소위 트리클 다운. 적화 효과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효과가 터지면서 그 수출한 기업들이 국내 와서 아무 제약 없이 박정희 시대에는 지역제 규제나 무슨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게 온 나라에 뿌려지면 그게 바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했다 이거죠. 그런데 경제 민주화 연대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국내 기자가 수출을 하고 나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그 수출하는 기업이 전부 다 제조 대기업이야. 소위 재벌이라는 거죠. 이 재벌의 성장을 막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막아요?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게 막는 게 아니겠어요? 투자 못하게 하면 뭐야? 아, 수출해서 돈 버는데 투자를 못하게 해? 그거 어떻게 해? 은행에 잠겨놔. 아니면 해외 은행에 투자해. 해외로 나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일자리를 해외 팔아먹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 연대 소위 말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한 거는 뭐냐? 열심히 도와줘서 수출하게 해놓고 수출 기업들은 배가 불러서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이 국내에 와서 재투자돼서 국내 서비스업, 국내 중소기업, 국내 내수산업이 살아나도록 하는 이걸 차단했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은 성장도 지체되고 분배도 더 악화되는 일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다음 장.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60년 동안에 대한민국 수출과 내수 간의 상관관계를 제가 쭉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협의의 위에 게 협의의 이게 협의의 내수하고 민간 수출과의 관계예요. 민간 소비와 수출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개발연대는 어떻게 되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플러스예요. 수출이 잘 되면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다 같이 동반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근데 80년대가 실제로 내수 산업이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000년 이후에는 저게 마이너스 0.6, 0.7 엄청난 코릴레이션입니다. 수출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 아, 대한민국 경제는 더 나빠지는 거지. 참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대기업들이 수출해서 그걸 국내로 투자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야 그게 선순환 관계가 되는데 투자하지 말라고 규제를 하니까 결국 죽는 건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민. 자, 그 밑에 다시 내려가 보세요. 다른 거. 이거는 더 심해 있었잖아요. 이거는 정부 부문까지 포함해서 내수를 좀 광의적으로 보면 이건 더 마이너스였고 저 상관관계가 더 강합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이게 마이너스 0.8이야. 이게. 거의 뭐 10개 중에 8번이 케이스에는 다 내수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그냥 가지고 가도 되는 거냐 이게. 이 원인이 뭐냐를 누가 따져보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해외 가서 자꾸 투자하니까 대기업들은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대기업을 뭐 규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 이제 시간 좀 이거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세요. 제가 좀 얘기하지 또 얘기가 시작하니까 죄송합니다. 이 교수님하고 정 교수님 저 얘기할 시간을 제가 뺏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넘기세요. 지투 전략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 상황을 조금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제가 그냥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반자본주의, 반기업, 반시장 정책. 이것이 선진국 문턱에 이른 한국 경제 오늘날 현상이다. 소득주도 역성장 정책이죠. 대기업 해체 정책, 중소기업 하향평준화 정책, 전국민의 무주택자 정책, 부동산 재산권 무력화 정책, 전국민의 공짜소득 노예화 정책, 미래 세대 착취하는 국가 파산 정책, 노조공화국의 고착화. 이거 저는 지난 30년 동안 반박정희 시대로 간답시고 하던 이것이 아주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 지난 몇 년이 아니었을까. 사회주의적 하향평준화가 포퓰리즘 형태로 지금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교훈을 버리고 낡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바보들이 행진이 아닐까.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이냐. 답은 박정희식 기업부국 패러다임에 있고 국민들이 바로 아,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하고 있구나. 기업이 없으면 우리가 다 농촌에 가서 농사밖에 지을 게 없고 가난한 농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인식을 제대로 하고 정치인 지식인도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다음 이게 이제 원인을 딱 제가 보여드리는 게 지난 60년 동안의 대한민국 경제의 한국 기업 전체의 자산 증가율을 제가 대단히 어려운 자료입니다. 이거 정확하지 완벽한 데이터도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지만 제가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을 통해서 제가 유추해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80년대 전까지 70년대까지는요 연평균 대한민국 기업들이 37% 이상씩 성장을 했어요. 매년.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16%,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이후에는 3%도 안 돼요. 오늘날 상황이 이렇다. 이게 그동안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네. 것이라고 저는 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다음. 간단하게 좀 예. 5분 내로 좀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이제 그래서 자, 그럼 이제 G2로 가자. 아, 저 넘겨주세요. 자, 기업은 자본주의 동반성장의 견인차라는 인지하에 제 주장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같은 클래스의 기업이 10개, LG 같은 클래스의 기업이 10개도 모든 지금 30대 그룹이라고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 10개 이상씩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300개입니까? 그렇게만 가면 대한민국 G1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느냐? 박정희가 무에서 출발해서 오늘날을 만들었는데 아니 지금 여기에서 10개씩 만드는 거 왜 못하겠느냐? 정책을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올바른 정책을 제대로 살려내고 그걸 선용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네. 오늘날 재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죠. 재벌도 문제가 많습니다. 네, 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재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벌이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재벌이 더 많이 생기면은 재벌끼리 경쟁도 하고 이러면서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재벌의 경제력 그 남용 인센티브가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는 발전하고 재벌의 남용 행위는 이게 견제가 되면서 모든 사람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다음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아까도 어떤 분이 저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국제 경쟁력 문제, 고용 문제, 재정 문제, 복지 주택 문제, 분배 문제 이 모든 문제 심지어 더 나가면 외교적 난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넘기세요. 중요한 거예요. 경제력과 경제력 남용의 인센티브는 다르다. 너무나 제가 지난 30년 동안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은 기업이 커지고 경제력이 생기면 반드시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경제적인 상식이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이념이 오늘날 공정거래법에 다 들어가서 무조건 크면 규제한다 이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다 남용하지 않습니다. 경제력이 있을 때 경제력을 남용할 하고자 하는 그 말하자면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욕심이 있다고 해서 그걸 추라해하지 않는다 이게. 추라해할 경우에는 내가 이걸 해도 챌린지가 도전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도전이 없다는 건 나와 같은 놈이 없으면 내 힘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보시면 여러분 국민학교 늦게 들어온 나이 많은 그 형들이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만 그렇게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옆에서 다시 비슷한 나이에 힘 있는 애를 데려다 놓으면 다 견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이 말하는 잠재적 경쟁을 통한 견제 효과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재벌이 더 많이 늘어나면 삼성이 10개가 되면 삼성을 견제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열심히 하지만 경제에는 도움을 주고 소위 남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네. 체제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미국의 경제인 겁니다.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견제하려면 기업을 통해서 견제하는 것이다.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고 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성장하는 기업을 먼저 육성해야 돼. 먼저가 아니라 당연히 육성해야 돼. 왜? 네. 시장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에서는 열심히 하면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왜 정부가 그걸 반대로 하느냐. 네. 육성하려면 그 정책을 따르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대기업 부문으로 올라가서 전 대기업 부문이 그냥 아까 얘기한 100개, 200개 이런 대기업 그룹이 많이 생기면 자기네끼리 끝없는 저희 뭐 헤드투헤드 대가리 터지는 경쟁을 통해서 국민한테 봉사하는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경쟁을 촉진하게 되면 해결이 된다. 그다음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장을 뭐 완전 철폐하게 이거 바뀌지 않았네. 이걸 대폭 완화하고 고쳐야 됩니다. 공정거래법 2장과 3장이 좀 심각한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큰 놈은 문제라고 하는 저 견제에서 큰 놈이 하는 일을 줄이는 거예요. 투자를 못하게 자꾸 줄이고 두 번째는 더 커지려고 그런 걸 계속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얘기한 기업을 통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문제도 이런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주라고 자꾸 그래 동반선이야.
나눠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 그냥 나눠줄 수가 없는 거야. 그 근거는 뭐냐? 소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소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분을 공유할 수 있어요. 시간이 너무 그래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지금까지는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자꾸 갈라놓으려고 예. 그러지 말고 자꾸 붙게 해야 된다. 그런데 공정과 거래법에 의하면 붙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 가치만 가면은 대기업 회사로 자꾸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같이 갈 인센티브가 없다. 그다음에 정치의 기업 정책 개입을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노조의 정치화를 차단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넘기시면 이제 이건 정책이 아니에요. 예. 그다음 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그다음 넘기세요. 기업 위원한테 한마디 해야 돼요. 기업은 항상 열심히 기업이나 돈 벌기 위해서 하다 보면 예. 우리가 보통 보기에 눈에 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막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막는 게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반부자, 반대기업 정서 이 문제 이걸 통한 인기영합 이 정치 이거를 타파하는 건 국민들은 못합니다. 이건 기업이 나서야 돼요. 1등, 2등 하는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총수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됐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려면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전하게 잘해야죠. 네.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도록 반성하고 열심히 하되 국가에 기대지 마라. 자력갱생하고 잘못된 거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국가도 그렇게 하도록 기업과부터 독립해야 된다 정도.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예. 장시간 동안 우리 이제 좌승희 박사님 예, 그 정말 명강을 강의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기업 중심의 경제 그리고 규제 철폐하고 또 경제의 기업이 확장과 또 남용은 별개의 문제라는 그런 부분으로 G2 국가로 가려면 결국은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 현재 30대 기업이 10배 이상 이렇게 확대가 됐을 때 우리가 연평균 경제 성장을 7%를 달성과 G2 국가로 갈 수 있다는 그 경제 정책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충근 박사님 그럼 우리가 G2 국가로 가려면 우리 국제 정치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 안미 경중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야 중국이랑 등지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참 많고 그러는데 국제정치 참 어렵지만 우리 이충근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고 변호사님이 부탁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가 G2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우리가 G2가 되느냐고 조금 좀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G2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G라고 말하는 것을 원래는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그룹. 그룹 오브 투. 그러니까 두 나라 또는 뭐 그룹 오브 세븐 그러면은 G7 그랬는데 거기 들어간 나라들이 보니까 보통 전부 다 큰 나라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룹 오브 세븐을 그레이트 세븐, 그러니까 대국 일곱 개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그러는데 본시 그것도 그룹 오브 투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G2를 그레이트 투, 그러니까 세계 2대 강국이라는 말을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그 G2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뭐 그레이트 투를 지향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국력 세계 2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G1은 어디냐? 우리 여기 그 이 채팅창에 보니까 미국이라는 것을 뭐 다 아는데 저희들이 그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처지에 대해서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정도가 됐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면은 전부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10대 강국이 됐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GDP가 세계 10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세계 10등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군사력을 세계 9등 정도로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가장 중요한 국력 요인이 경제력과 군사력인데 경제력과 군사력이 9등 10등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통일을 일으켜야 되는데 통일을 일으켰을 때 지금 남과 북을 그냥 합쳐놓은 겁니다. 합쳐놓으면 이제 발전을 할 텐데 발전하기 전에 그냥 합쳐놓은 상황을 보면은 남한하고 북한을 그냥 산술적으로 합쳐놓으면은 인구가 독일 인구가 나옵니다. 한 8천만 정도 나오는데 그것이 독일입니다. 그리고 남한하고 북한을 군사력으로 합쳐놓으면은 그것이 그 프랑스 수준의 군사력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인구가 독일에다가 군사력이 프랑스다. 여러분 독일 프랑스를 약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전부 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나라들은 정말 세계 역사의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오늘 북한하고 합쳐지면은 그 군사력과 인구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된다. 그리고 이제 경제력은 말이죠. 북한이 너무나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하고 북한을 합쳐놓으면은 대한민국을 100이라고 치면은 북한이 3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쳐놓으면 102.5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10등인데 북한하고 합쳐도 등수가 오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통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통일되면은 북한이 이제 자유민주 국가로 이제 통일이 되는 것이죠. 거기가 맨 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경제학자가 북한이 통일을 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식 발전 정책을 잘 수용하면은 연평균 17%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특수가 생기면은 한국 경제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9%가 넘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주장을 보고 그 벌써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기를 놓고서 우리나라는 매년 그 9%로 이제 증가를 시키고 북한은 매년 17%로 증가시켜갖고 합쳐다 보니까 9년째 되는 해에 영국 경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 5위 정도 되는데 GDP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과 북이 통일하고서 10년 되던 해에 한국의 경제력은 영국의 경제력, 한국의 군사력은 프랑스, 한국의 인구는 독일. 그게 그 스스로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발전을 해가지고 G2까지 가겠다. G2까지 가는 것은 우리 좌승희 교수님이 경제가 7% 발전하게 되면은 몇 년 후에 몇 배가 되고 이런 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1961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산업화를 시작하고 경제 발전을 시작하던 그 해에 대한민국의 그 GDP, 퍼캐피타, 그러니까 그 1인당 소득이 필리핀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부터 지금 2021년이니까 딱 이제 60년 됐죠. 60년 동안에 한국은 37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개인 소득이. 근데 그동안에 그 필리핀은 7.5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1960년에 우리나라보다 10배 개인적으로 잘 살았는데 2021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보다 5배 더 잘 살더라. 이런 숫자가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에서 다 증명이 되는 이런 그 이 놀라운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땅 넓이가 224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2240만 평방킬로인데 대한민국이 10만입니다. 북한이 12만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 거에 102배, 대한민국 땅에 224배. 나는 그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소련이 망하는 해에 그 사람들이 몇 평에서 사느냐, 몇 평에서 사느냐는 그런 기준이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4명이 사는데 우리 아파트가 40평이다. 그러면 1인당 10평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소련이 망하는 해에 그 소련 사람들이 집 평수가 대한민국보다 작았다라는 건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그럴 리가 있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련의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됐죠. 러시아의 GDP가 대한민국보다 적습니다. 적어요. 이거 대한민국이 10등인데 러시아가 11등, 12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G2까지 가는 것은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위해서는 지금 좌승희 교수님이 발표하신 대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을 쓰면은 이것은 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개개인들이 정말 그 성취지향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들 또는 고등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인류대학 가기 원치 않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뭐 저는 가서 그런 얘기해요. 제가 그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 초등학교 때 서울로 오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의 치맛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막 밀어붙여가지고 너 서울 가서 공부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훌륭한 게 뭔지도 모르고들 다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학자도 되고 기업가도 되고 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그 뭐 잘합니다. 제가 그 우리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말이죠. 각 과목마다 거기서 1등하는 사람 다 한국 사람입니다. 통계학 1등도 한국 사람, 비교정치 1등도 한국 사람. 뭐 이렇게 내가 그 보니까 이 메일 박사의 그 우리 친구 뭐 같이 공부하던 유학생 뭐 같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교수가 그 페이퍼에다가 A++를 주고 이 페이퍼가 이번 학기 그 공부 시간에 얘가 1등한 페이퍼다라고 이렇게 쓴 걸 보고서 야, 저 친구 공부 잘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성취욕이 강해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경쟁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정치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율 배반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그 성취지향적이면서 정말 그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더 부자 되려고 그러고 더 큰 집 살려고 그러고 더 좋은 데서 살려고 그러고 말이지 저 더 좋은 자동차를 사겠다는 꿈이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그러면서 그 정책은 전부 다 평등해야 됩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예,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은 그거는 저 이 소설책에 나옵니다. 그거는 현실에서는 없어요. 현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같이 못 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소련 보세요. 다 같이 거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오히려 찾으면은 미국입니다. 소득 격차가 심해도 미국은 가난한 사람도 잘 살거든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파퓰리즘 정치가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래서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마음하고 행동이 다른데 그 마음은 전부 다 복지주의란 말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말을 해야지 표도 없고 말이지. 바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데 바로 그 우리 지금 국민혁명당의 정책 G2까지 가겠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사고도 바꾸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고 하면 되고 한도는 스스로 논다. 우리 그 좌승희 교수님이 그 박정희의 정책 중에서 하면 된다. 우리 어렸을 때 하면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 잘 모르면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을 그걸 왜 받니? 너 운전수 할 거야 그랬습니다. 받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모든 사람이 그게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가 될 정도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면 된다가 된 것이죠. 예, 바로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 이건 뭐 참 그 우리가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새마을 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그 뭐 면장들이 와서 돈 받아갔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서 잘못한 사람한테 돈을 더 줘가지고 내년에는 더 잘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마을에 돈을 더 주는 겁니다. 잘할수록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맞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말로 좋은 거 정치적으로 그럴듯한 말 이거 더 이상 이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뭐 사회 정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일 가난한 사람도 잘 사는 것이 그게 사회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사는 사람 뭐 억만장자 있는 거 그거 좋은 것이죠. 제가 그 제 경험으로 제가 그 미국 갔다 와서 이제 시간 강사할 때 그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타고 가는데 보니까 학생 나중에 그 학생이 내 학교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저
BMW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내가 강의하려는 학교로 들어오고, 그 나는 그때 기분이 나빴습니다. 야, 저거 교수는 버스 타고 가는데 학생이 BMW 타고 간다고 말이지. 그런데 제가 얼마 후에 일본에 가서 세미나로 일본을 갔는데 BMW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동경에. 내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얘네들은 참 잘 사는 나라구나. 제가 그 나중에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서울에 BMW가 100대 있는 서울이 좋으니 BMW가 5만 대 있는 서울이 좋으니, 5만 대 있는 서울이 훨씬 좋은 서울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그 다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잡고, 아, 이게 그 허상입니다. 파퓰리즘, 아, 말로만 좋은 거, 그러나 실제로는 안 되는 거,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G2 될 수 있습니다. 강대국 될 수 있고,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고, 큰 나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그 선배 세대들은 뭡니까? 가난한 나라에 뭐 전 남한테 매일 얻어 터지면서 그런 평생을 살아왔지만은, 우리는 그 후손들한테 정말 괜찮은 나라를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냥 국민의 영합하고 자기 개인의 그 정치적인 그 권력에 그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정치가들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여하겠다는 그런 그 노력을 지금 저희들은 하는 중이죠. 그 중에 한 정책이 G2로 만들어보자. 한번 대한민국 G2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기에 따라서, 마음 잡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저 말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 이제 그 참 여러 이 국제 정치 관련해서도 하려면 이제 한 챕터를 풀로 써야만이 가능할 건데, 우리 이중근 박사님 이제 간단히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다.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충근 박사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경제 정책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국제 정치 관련해서 정책도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젊은 페이스 우리 성상훈 기자님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하여튼 최대한 간단히 한번,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1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P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예. G2 위원회, 아, 지도가 멋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평등, 저 평등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전부 가난하게, 중국 사람들이 전부 가난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돈을 세알리다가 과로사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다 평등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아, 이거 안 넘어가네. 예. 넘겨 주십시오. 다음. 자, 국민혁명당 12대 정강정책 중에 보니까 연 경제성장률을 7% 달성하고, 중소기업, 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중국이 G2가 된 원인은 이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산 물건을 연간 640조 원치 사주면서 중국을 키운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연 한 140조 원치 미국산 제품을 사면서 연간 한 500조 원 정도 이 차익, 뭐 그 앞전에는 차익이 조금 줄어들었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이게 차익을 남겼는데, 이 중국이 이거 가지고 중국 국민들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국제 평화에 기여를 하고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 중국이 이 막대한 돈으로 미국을 때려잡는 무기를 만들고 미국의 동맹국들의 정치인들을 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전부 다 식민지로 만드는 그러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야, 이제 중국 해체하겠다. 아, 이제 더 이상 중국산 물건 안 사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물건 사주겠다. 한국을 키워주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아니, 중국 돈은 받으면 안 되는데 미국이 주겠다고 하는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중국을 해체시키고, 아, 동북 삼성을 한국 영토로 편입시킬 겁니다. 예, 그리고 연간 저기 미국이 연간 640조 원치 야 물건 사줄 테니까 야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군비 증강해야 되는데 미국산 무기 왕창 사가지고 한반도에 깔아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한미 연합군이 강화가 되고 한미 또 방산 동맹이 결성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몸으로 가는 거죠. 자, 현재 중국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1대1로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된 사업들이 미국의 방해로 거의 다 물거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내 공장들이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부족하고요. 전력이 부족하고요. 철강석 등 뭐 원자재가 부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니까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 본들 싼 맛이 없는 거죠. 그리고 원유 및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정해지니까 이것도 이제 물가가 상승합니다. 결국 다 미국이 뒤에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 국토가 지금 홍수로 침수가 됐는데 산업 단지들이 초토화 됐습니다. 이 알고 보니까 도시는 삐까뻔쩍하게 만들었는데 배수 시설을 안 해가지고 이게 재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공장을 지어본들 비 한번 오면 또 쓸려가니까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수 및 식량 부족, 달러 부족, 전염병 퍼지고 식탁 물가 폭등하고 국민들 불만 폭증하고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이 자금이 지금 없어가지고 보너스를 주고 보너스를 또 다 환수를 한다고 합니다. 야, 돈 받은 거 받았지? 받았으니까 돌려내, 토해내. 이게 뭡니까? 국가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 지금 북한의 핵도 문제가 있지만은 중국의 그런 탄도미사일들, 핵미사일들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백령도에다가 이지스 어쇼라는 그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다 놓을 겁니다. 우리가 뭐 미국 주도의 대중 봉쇄망 코드에 가입하는 거는 당연히 가입하는 거고 미국의 MD에도 가입을 할 겁니다. 가입을 하고 이지스 어쇼를 저기 배치해 놓으면은 북한이나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핵 낙진이든 핵 폭풍이든 그게 모두 중국과 북한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백령도에다가 미국의 전술 핵무기 배치해놓고 자 그러면 북한 및 중국의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한테 야 중국산 물건 사지 말고 우리 거 사줘. 그러면 우리가 미제 무기 왕창 사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빅딜을 할 건데 어떤 무기를 할 거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미국이 야 저기 국민혁명당하고 야 손잡고 저 정권 한국의 정권 갈아엎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F-15EX라는 최신 이런 전투기를 우리가 한 200대 정도를 국내에서 기술 이전해서 면허 생산을 할 건데 이게 지금 얼마나 괴물이냐면요 미사일이 200대가 뜨면은 4,800발이 나간대요. 미사일이 최대 24발이 나간답니다. 중국 공군하고 해군은 완전히 개멸되는데 중국 공군 중국이 공군력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국방비에다 돈을 수십조 수백조를 쏟아붓기 시작하면은 중국의 경제가 부도가 나겠죠. 그 F-15EX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F-15 전투기 F-15J를 일본에서 그 면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안에서 뭐 또 뭐 네.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저런 거야. 저기 기술 우리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가능하죠. 아, 기술 넘겨 기술도 넘기고 돈도 넘기고 이럴 때 배짱을 부르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미국한테 뽕을 뽑아 먹으려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 KF-21 요 한 1,000대 사가지고 그냥 깔아 저거는 국산 전투기입니다. 깔아버리면은 그러면 중국은 끊임없이 이제 군비의 증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겠죠. 파산하겠죠. 우리는 파산시킬 겁니다. 그리고 한국군에다가 우주군을 창설합니다. 미국한테서 야 우주군 관련 기술 좀 지원해줘. 자금 좀 지원해줘. 끊임없이 우주에다 로켓 쏘고 하면은 중국은 끊임없이 우주에다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파산시키는 거죠. 어차피 저거는 우리가 그 군사력 증강을 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저 중국 잡아줄게. 우리가 화끈하게 잡아줄 테니까 우리 화끈하게 지원해줘. 아니 그렇게 빅딜을 치는 겁니다. 저는 아파치 한 200대 사가지고 깔아버리고요. 그리고 저기 뭐 치누크 헬기, 오스프리 저런 것들 뭐 한 200대씩 그냥
어차피 우리가 연간 한 140조 정도치 미국산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사올 게 뭐 반도체를 사오겠습니까? 자동차를 사오겠습니까? 핸드폰을 사오겠습니까? 어차피 저런 무기들을 사오는데 저런 무기가 들어오면은 한 번에 한국군이 12,000명이 적진에 들어갑니다. 해병대가 배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헬기 타고 넘어가면요. 중국은 그 연안, 해안이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를 전부 다 방어하려면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이제 투입되겠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대잠 헬기, 그 미제 저 대잠 초계기 저런 거 다 국내에서 면회 생산하고 그러면 중국의 해군은 항구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함정 몇백 척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무용지물 고철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해경을 창설하고 해경 정보사령부 창설해가지고 해경을 미국처럼 군사형 해경으로 재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투해경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예. 미국에 이제 가보면 해양 경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코스트 가드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이 그런 개념입니까? 그죠. 우리 저 사천에서 한 5천 톤급 이지스 저 호위함 저런 걸 한 60척 건조해가지고 밖에는 마린 폴리스 뭐 혹은 코스트 가드 혹은 해양 경찰이라고 쓰고 다니는데 안에 까보면 미사일 함정들이 그냥 서해 바다에 돌아다니면은 중국 함대는 해경이 1차적으로 방어를 전담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해군은 대형 이지스함, 항모전단, 원자력 잠수함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재편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미국을 좀 꼬셔가지고 야 미국아 너희가 매번 항공모함 끌고 오려고 하면 힘들지. 우리가 항공모함 10만 톤짜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는 전투기 몇 대만 갖고 와. 우리 같이 쓰자. 그거 꼬셔가지고 저 항모 만드는 기술도 받아내고 미국산 이지스 구축함도 뭐 한 20척, 21척 사가지고 깔아놓으면은 중국의 모든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 아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중국하고 전쟁을 하고자 하느냐. 아유, 저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발을 하면은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겁니다. 예. 도발하면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괜히 옆에 나라 뭐 껍적껍적거리지 말고 우리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예, 때려야 됩니다. 복날에 바둑이도 잡혀갔던데. 자, 보병 전투 차량 저런 거 한 2,000대 뭐 구매해가지고 깔아버리고 그리고 뭐 K2 전차 뭐 저런 것도 한 2,000대 깔아버리는 거죠. 압록강에다가. 그러면 육군을 막으려고 하면요. 중국은 북한이 육군을 막아줬기 때문에 육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중국은 육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압록강에 저런 한국의 전차나 그 장갑차가 그냥 수중으로 수상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육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가 파산납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군비 증강을 해가지고 중국 경제를 부도를 내버릴 겁니다. 그 대신에 미국한테 야 한국산 물건 사 그리고 일본 물건 빼고 한국 거 사 독일 물건 빼고 한국 거 사 계속 그렇게 압력 넣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 겁니다. 예. 그리고 매년 전년 대비 20%씩 국방비 증액 할 건데 그러면 한 2030년 되면은 국방비가 한 200조 원까지 늘어나겠죠. 자, 병력 자원은 100만 명까지 늘릴 겁니다. 안보가 제일 복지고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만주를 이제 수복하려면은 병력이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 군인들 야 급여 30% 인상하고 복지 제도 확충하고 이제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겁니다. 뭐 주택 그리고 저 직업 군인들한테 고급 주택 주고 대학원 무상 교육하고 뭐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러면 네 군대 갈래 삼성 갈래 하면은 청년들이 아 군대 가야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할 겁니다. 이제 뭐 다 돼가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21년도 예산이 558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교육과 교육 예산 70조 복지 예산 199조 예. 이렇게 합치면 실질적으로 복지 예산 270조 정도가 그죠? 되고 예예. 국방 예산은 52조밖에 안 되는데 예. 복지 예산을 줄인다면 얼마든지 저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라는 그 용도 불명의 예산을 35조씩 매년 허공에 뿌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런 것들을 갖다가 다 국방부에 집어넣으면 저거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군 의무복무가 지금 18개월인데 18개월은 추가 근무 옵션을 제도를 신설해가지고 뭐 18개월만 하면 상병 제대시키고 군 가산점이 없는데 36개월 하면은 병장 제대하고 월급 200만 원씩 주고 군 가산점 5점 주고 야 대학 무상교육 시키고 그리고 이승만 국가전략대학을 한국과 하와이와 필라델피아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곳에다 만들어가지고 야 군대 제대하고 나면은 36개월 근무하고 나면은 야 6개월씩 나가서 연수해. 한국의 청년들을 이 호랑이 새끼를 갖다가 지금 한반도라는 우리에 가다 놓는 게 아니라 밖에다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의 이 청년들이 고양이 새끼가 됐는데 우리는 호랑이 새끼로 키울 겁니다. 18개월에서 저런 36개월까지 근무하면 특전을 주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그 반 이상이 복무 연장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병력 자원이 모자라는 일이 없겠네요. 아, 그죠. 넘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번이 있으면 평생 교육을 시키고 학위도 수여하고 네. 제2의 이승만 박정희를 이제 대거 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건국과 부국에 대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세계사 교육도 시키고 국제 정세 영어 교육 시키고 해가지고 또 다 취업과 연계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해외 봉사 프로그램하고 이제 그 연계를 해가지고 또 해외 지역 전문가로 육성할 수 있게끔 양성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 감사 클럽을 만들 겁니다. 영어로 하면 코리안어 땡스 기빙 클럽이라 해가지고 한국전 지원국이 63개국인데 이 나라들하고 군사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의 과정을 또 전술해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죠. 코드는 딸랑 4개입니다. 영연방국과 52개인데 한국전 감사클럽의 63개국인데 그 안에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중전선을 형성하면 은 미국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세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70년 전에는 너희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가 영웅 제도를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 월남전 용사들 다 100만 원씩 3대까지 지급을 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6.25 참전 용사 지금 월 10만 원 받습니다. 최근에 그 4.3 특별법이 그 외곽까지 뭐 외곽까지 뭐 1억 3천만 원을 준대요. 3대까지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말이냐고요. 한국전 참전 용사, 월남전 참전 용사들한테 월 10만 원씩 주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충분히 이제 그 국민들이 설득이 될 것 같네요. 아, 그죠. 예. 그리고 특수 임무 투입했다가 기록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이런 분들 다 인정해가 다 드리고 전국의 시군구까지 한국전 박물관, 월남전 박물관 다 건설하고 그래가지고 이 영웅들의 자손들, 영웅들과 자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후세대를 교육시키게끔 하고 이제 전국의 건국과 부국의 교육센터를 읍면동까지 다 깔아가지고 전 국민을 재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저 7강국 해저 자원이 뭐 한 4천조라고 하는데 저거를 미국하고 우리가 5대5로 야, 반땅하자, 나눠 먹자 해가지고 공동 개발을 추진할 겁니다. 아, 그리고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 기지를 야, 제주도로 옮겨. 우리가 해군기지 왕창 크게 하나 지어줄게. 해가지고 해군기지 지어가지고 제주도에 미 해군 항모전단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중국이 숨도 못 쉬겠죠. 자, 그리고 저기 발해만 하고 저 남포 앞바다에 보니까 원유가 어마어마하게 있대요. 그래서 저것도 야, 우리 5대5로 나눠 먹자. 미국하고 공동으로 유전 개발할 겁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북한은 없어진다는 의미인데 옹진반도 그러니까 백령도 맞은편에다가 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기지 우리가 다 지어 줄게. 들어와. 신의주, 원산, 청진에 미군 기지 지어 줄게. 그러면요. 그 저기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그 미국을 중국이 막으려고 하면은 가랑이 찢어지는 거죠. 아, 우리는 파산시킬 거예요. 파산.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하게 살면은 평등해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저희는 평등 좋아합니다. 예. 자, 우리의 적이 다 없어지면요. 그러면 평화가 생기는 겁니다. 아,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예. 자, 국내 거주 중국인들 한 200만 명 되는데
이거 다 내보낼 겁니다. 중국으로 돌려보내면은 저 사람들이 중국 내 불만 세력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 내 소유, 중국인들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들, 다 그냥 다 환수하고 다 몰수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 국내 유치하고, 야, 이전 비용 100% 우리가 지원해 줄게. 뭐, 그리고 전략물자 중국 수출 금지할 겁니다. 반도체, OLED, 선박, 기자재 등등등. 중국을 농업국가로 만들고 한국산 공산품을 사가는 시장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종북주사파, 민노총, 정교조, 친중파 등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람들의 돈줄을 끊어버릴 겁니다. 500개 위원회, 지금 무슨 위원회가 500개가 넘는데 이거 다 해체하고 시민단체들 뭐 정부 지원금 나가는 거 싹 다 끊어버리고 제가 국방부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국정원을 중앙정법으로 재편하고요. 기소권을 부여하고 무제한으로 예산 지원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옛날 기무사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보안사령부로 재편하고 민간인 수사권, 기소권 다 부여할 겁니다. 왜? 이 간첩들이 민간인으로 위장해가지고 군대를 마비를 시키는데 그거를 막지를 못해요. 그 북한 정보청을 신설해가지고 북한과 연계된 범죄 수사하고 기소권 부여하고 자, 국가보안법을 대폭 강화해가지고 전 재산 다 몰수할 겁니다. 예, 그리고 형량을 20년 이상 피선거권, 선거권 박탈 한국에서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 거예요. 예. 자, 이중과세 폐지, 상속세, 종부세, 증여세, 재산세 뭐 이런 것 등등 좀 폐지합시다. 우리 조세행정 세금을 정직하게 걷고 정직하게 쓰자고요. 그리고 담배값도 저 2,000원을 좀 낮추고 담배, 뭐 주류, 유류 등에 보면은 전부 다 이중과세, 뭐 교육세, 뭐 주세, 유류세 뭐 등등 이중과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저기 부가가치세 다 냈는데 저런 것들 그 폐지하면은 물가가 안정되겠죠. 그리고 주식 거래, 코인 뭐 거래 등 다 이중과세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이 22%인데 이거 15%까지 좀 낮추고요.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산까지 해저로 고속철도를 뚫어버리고 지선들을 저렇게 빨간색 저기 제가 그림 실력이 없어서 뭐 대충 그렸는데 저렇게 해놓으면요.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가 1시간 30분, 인천공항에서 울진이 1시간 30분, 인천공항에서 목포 1시간 30분, 인천공항에서 대전까지가 40분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굳이 서울에 안 있어도 저런 내륙까지 다 퍼질 수가 있으니까 전 국토가 이제 골고루 발전하게 될 겁니다. 자,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기 국민혁명당에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를 하시는 게 뭡니까? 국민혁명당에 지분을 가지십시오. 지분을 가지는 게 당원이 되시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지고 중국은 모두 평등하게 그 거지가 될 거고 우리 국민들은 돈을 세알리다가 과로사 하시는 그러한 상황에 맞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요. 아까 그 계속해서 건국과 부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송상훈 기자께서 그 건국과 부국이란 이런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중간에 이제 이 운동권들이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으로 이 우파를 낙인 찍는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좌파들은요, 예. 이 공산주의 전략이 갈라치기가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건데 산업화와 민주화 이렇게 갈라치기 해가지고 산업화가 민주화를 억압했다. 산업화는 절대 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이 건국과 부국이라는 이 명제를 갖다가 공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부패, 뭐 독재자 온갖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메시지를 공격을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승만 대통령과 저기 박정희 대통령의 30년 집권 시간, 그 집권 기간을 건국과 부국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쏴버리면 건국과 부국은 아무도 반대를 못 합니다. 이거 반대하면, 야, 너 중국에 돈 받아 먹었냐?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건국과 부국이라 하면은 희생, 헌신,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뒤에 민주화 세력은요. 뭡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벌어놓은 이 부를 그냥 날로 먹고 부정부패, 뭐 온갖 저기 뭐 성추행 뭐 등등 재벌 1세가 벌어놓은 돈을 재벌 3세가 다 까먹는 그러한 이미지로 이미지 메이킹을 다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파에서 씌우는 이제 새로운 이제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하여튼 예. 오늘 이제 우리 국민혁명당 12대 정책 과제 중에서 연 경제 성장률 7%를 달성해서 G2 국가로 나아간다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경제 전문가로 우리 좌승희 박사님, 국제 정치 전문가로 이충근 박사님, 안보 전문가로 성상훈 기자님 모셔서 오늘 그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 발제해 주신다고 그리고 시청해 주신다고 여러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한미 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검색란에 너아라 TV 채널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국민혁명당 라이브 영상을 클릭해 볼게요. 네, 그리고 아래 표시로 된 이 더보기란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영어로 적힌 파란 색깔 링크 창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이라고 적힌 칸에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6자리 입력해 볼게요. 숫자 6자리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연락처로 넘어갈게요. 이 연락처라고 적힌 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반드시 이 파란 색깔 인증 요청이라고 적힌 칸을 반드시 클릭해 주세요. 네, 확인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셨으면 홈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문자를 클릭해 주세요. 맨 위에 도착한 인증번호 문자를 클릭해 볼게요. 인증번호입니다 라고 적힌 파란 색깔 숫자 6개를 외울게요. 번호를 모두 외우셨으면 왼쪽 하단에 있는 줄 3개가 적힌 마크를 클릭하고
여기 왼쪽에 띄어져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아까 외운 번호 이곳에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 확인이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핸드폰 번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별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성별에 남자 칸, 여자 칸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 체크를 해주세요. 성별 체크를 완료하셨으면 주소를 입력해 볼 건데요. 바로 이 주소 검색 파란색 글씨를 바로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셨나요? 화면이 바뀌셨으면 위에 주소를 검색하는 란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지를 입력하셨으면 여기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주소지가 나왔다면 이 주소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세 주소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상세 주소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추천인을 적는 란인데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전자사인 해주세요 라는 이 네모 칸에 사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완료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고 이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표에 반드시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깔 예가 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가입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당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 화면이 뜨지 않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당비 납부를 원하시는 책임 당원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살짝 내려주세요. 이 회원 정보에 회원명에 이름을 다시 적어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다 적으셨으면 휴대전화를 적는 칸에 중간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칸을 클릭하셔서 끝에 번호도 적어주세요. 네, 다 적으셨으면 이 링크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한 번만 결제를 원하시면 일시결제를 눌러주시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정기결제를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정기결제를 클릭해볼게요. 결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이체를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본인 통장을 선택해 주세요. 저희는 기업은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내리시고 클릭. 네. 그리고 예금주명 칸에 본인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클릭하시고 완료하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칸을 눌러주셔서 생년월일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결제일을 클릭해 주세요. 저희는 15일을 클릭해 볼게요. 결제 금액에는 5,000원, 10,000원, 50,000원이 있는데요. 1,000원 이상부터 책임당원이 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링크를 조금 내려주시고 결제 동의 정보에 이 두 칸을 모두 꼭 클릭해 주세요. 네, 또 링크를 내려볼게요. 아까 적은 서명란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에 동일한 서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의 정보로 결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칸이 뜨면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에 정상적으로 후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의 책임당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혁명당의 당원가입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